냉이 좀 보러 왔습니다. 아유, 냉이가 여기 딱 있네요. 아, 손바닥만큼 딱 컸습니다. 아이고, 이런 거 보면 감탄사밖에 안 나오죠.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. 야, 어우, 이게 몇 송이야 대체. 너무 기분 좋네. 저 위에 작은 것도 하나 있고, 뭐, 조만한 거 올라오는 건 뭐, 지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요거 하나 따서 내려가겠습니다. 이 정도면 뭐, 1km 가까이 나오겠는걸요? 이거. 어디에 한번 따볼까요? 아이고. 하면서 떨어졌고요. 또 이것도 자. 좋습니다.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. 두 손으로. 자, 여기 500원짜리 동전만 한 게 하나 있고요. 그 옆에 손바닥이 아직 안 됐습니다. 요거는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. 요거는 한 2-3일 뒤에 오면 아까 것처럼 커져 있을 겁니다. 여기도 보면 아직 손바닥만큼 안 컸어요. 작죠?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2-3일 뒤에 그때 같이 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냉이 상태 깨끗한 게 좋네요. 아, 네. 정말 없습니다. 여기 답니다. 여기는 제가 송이능이를 다 따는 데거든요. 송이능이가 다 나오는 곳입니다. 저한테는 아주 보물 같은 장소죠. 감사합니다. 아, 참고로요. 능이를 작아서 아직 따지 못할 때 그거를 숨긴다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안 큽니다. 그럼 능이가 안 커요. 그 속에서 속습니다. 제가 해봤어요. 그러니까 덮지 마세요. 그냥 작은 거 남이 따가면 그냥 따간 분 맛있게 드시라고 하고요. 그냥 놔두십시오. 그렇다고 그냥 따지 마시고 작은 거 따는 건 또 제약이잖아요. 능이는 웬만하면 내가 본 자리에서 내가 땁니다.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. 하나가 더 있네요. 하나가 더 있는데, 이거 아직 손바닥만하게 크질 못했습니다. 좀 더 커야 돼요.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데 있어서 그냥 다음에 제발 제가 올 때까지 눈에 안 띄기만을 기도해야죠. 이것 때문에 저 옆에 있는 것도 다 남들이 따갈 수 있는데요. 아 참. 야, 그래도 어쩝니까. 크, 보세요. 아, 깨끗하지 않죠? 깔끔합니다 아주.